자, 맵은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 춤추는 나는 카타리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네, 존나 잘 부르죠? 제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카타리나. 네, 맵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에, 갑자기 사람을 구해버려가지고 당황해서 아무거나 눌렀는데 프로토스 걸렸어. 아, 슈발.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춤추는 나는 카타리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뭐, 카타리나 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뒷마당이 있기 때문에 자원적 플레이를 하기엔 굉장히 좋은 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적 플레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사리박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뭐 맞고 갈게요. 일단 이게 투게이트 빌드를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투게이트 멀티, 예, 투게이트 뒷마당 멀티 뭐 이런 식으로 토스전 하는 게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블루스톰처럼 블루스톰도 그냥 뭐 운영 가는 것보다도 투게이트 멀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게이트 멀티를, 예, 들어가면서 제가 운영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토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못하는 종족전이긴 하지만은, 예, 그만큼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한 종족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 사람 뒷마다 매너 파일럿 타러 간다. 아닌가? 자. 자, 뒷마다 매너 파일럿 할게요. 자, 이거, 저는 이제 투게이트 멀티를 할 건데, 일단 상대방은 못하게, 예, 만들어줘야죠. 자, 투게이트 짓습니다. 그냥. 난 대놓고 투게이트 짓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이거 추가적으로 뭔가 생각을 할 거예요. 질러 찍은 다음에, 이 투게이트구나. 예, 투게이트를 막아줘야겠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저도 상대방이 이제 뒷마당을 막아주기 위한, 네, 움직임 보여주고. 자, 그러면서, 네, 뒷마당 매너 팔럿. 자, 뒷마당 매너 팔럿. 그리고 상대방 정찰. 자, 그리고 뒤쪽 맵을 이제 상대방 한번 정찰해볼게요. 상대방도 저한테 매너 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을 이제 빨리 파고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깨고 빨리 멀티 하는 것이 가장 팁이기 때문에. 아,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너 팔 하고, 하려고는 하고 있죠. 근데 상대방 지금, 테크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팔럿 지을 돈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투게이트 지으면서 한번 수비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저도 나쁜 건 없고. 자, 질럿으로 계속 압박만 넣어주면서 돈 되면 멀티하면 돼요. 예. 자. 춤추는 나는 카타리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루루 슈발. 자, 좋아요. 잘 살. 네, 슈발로. 네. 개새끼 춤추고 있었는데. 자, 오케이 오케이. 예, 해봐. 예, 형 지금 화났다 지금. 어디서 씹은 나의 레이나를 씹어.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바로 예, 찍어주고. 자, 잡았죠. 자, 1킬. 자, 1킬 됐으네. 자, 뒤로 빼줍니다. 선생님 뒤로 따라오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던 프로브 잡았고, 선생님 질럿이 따라오게 되면은 질럿이 사내방과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자, 계속 시간을 끌어줍니다. 춤추는 나는 카타리나. 자, 질럿 찍고 제가 말한 대로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싸워줍니다. 사내방과. 아, 이득 봤죠? 자, 그래서 계속 때려주고, 400원이 될 때가 있어요, 400원이. 예, 400원이 될 때 상대방. 아, 이득 보이죠? 자, 그러면 400원 되면 멀티하고, 아, 계속 때려줍니다. 그리고 뒤로 시간 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질럿 다시 두 개. 자, 그럼 2대1 또 되죠? 이거 애초부터 제가 질럿이 더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2대1 구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대1 구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상대방. 오케이 오케이. 테크를 다 올리고 있네 상대방은. 오케이 오케이. 예. 뭐하나 지금 상대방. 예, 쳐맞을래? 미안. 자, 로보틱스 상대방 로보틱스 깨져요. 자, 4대3인데 상대방 4대3이에요 지금. 우리 좀 더 컨트롤하게 뭐. 자,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브 견제. 자,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사대방이 이거 막으려고 또 옆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둘, 셋, 빠져나갑니다. 아하. 자, 그러면서 로보틱스, 그러면서 사대방 본진으로 들어오는 질러들 막아낼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거는 막아내고. 자, 로보틱스를 깼어요. 아, 취소시켰는지 뭐 깼는지 몰라도 나한테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니고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자, 뒤로 깨주고, 견제, 견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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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이겼는데요? 이기적인 남자, 이기광! 자, 일단은 컨트롤 좋습니다. 그 다음 제거를 했고요.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사람의 견제도 이제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테크도 올라갔고요. 자, 중요한 건 사람의 공격을 계속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뭔가 저를 끝내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사람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사람의 오더라고 하더라도 저도 질럿이 투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의 나오는, 공격 오는 만큼. 예, 이걸 사람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일단 뒷마당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공격을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진짜 직접 피해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로버틱스도 깨졌기 때문에 뭐 드라곤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 힘들죠. 사람의 마음을 뒷마당으로 가는 그런 질럿들도 때려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아, 이득 보고 있죠. 네, 질럿 하나로 이득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왔죠. 네, 이거 두둑이 사람의 정신없어. 저도 정신없고 상대방도 정신없는데, 네, 중요한 건 둘 다 정신없는데 제가 유리해요. 왜? 뒷마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기가 막히게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게이트 추가.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 드라곤이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됐기 때문에 사내바에 뭔가 견제하기도 정말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 아, 힘들죠. 힘들어요. 사내바 질럿들 다 제거됐고요. 네, 이제 프로브 넥서스 옆에 있기 때문에 제재. 아, 완벽하는데 이게. 예, 카타리나 맵에서 어떻게 하면 사내바 이길 수 있는지 완벽한 전략으로 사내바 끝내야 됐어.